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저희 화상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뉴욕 시장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뉴욕 시장이 어제 오늘 지난주에 좀 급하락이 나왔다가 어제 오늘은 좀 이틀 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식처럼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상당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좀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다우존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기술주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등락폭이 다른 데 비해 좀 더 큰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본적인 그 경제적인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일반적으로 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하고 국채 가격은 내려가는 게 보통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조금 약간 상승 마감을 했는데 1.7%대가 있던 게 지금 이제 1.2%대까지 거의 0.5% 정도가 급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좀 상당히 좀 비상식적으로 보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는 유동성의 상식 이 유동성이 너무 이제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락다운이 한번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달러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준 상원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8조 달러 이상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능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달러가 풀려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그 지표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우선 봐야 될 것이 오늘 나온 것으로는 미국의 모기지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된 게 있었는데 모기지에서 이 지표가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 그 모기지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금리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증시에서는 이제 조정이 어쩌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가던 유동성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씩 그 테이퍼링의 영향도 조금씩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금과 은 같은 것들이 이런 그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가 가격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내에서는 분명히 선호가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바닥권에 횡보하고 있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첫째는 유동성이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은행권에서 이제 바젤3 협약이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제 그들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금 증서로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전자산으로 쳐주지 않고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 유가증권 수준의 리스크로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른 그 모든 은행들이 이제 더 중앙은행들은 그 다른 그 국채로 이제 결국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또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봤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이런 불균형에 의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시그널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결국은 연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일단 큰 문제는 없는 일단 연임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당분간은 이제 그 4년을 더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존에 알던 공식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뭐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달러도 많이 풀려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모멘텀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좀 횡보하고 있고 2350선을 좀 돌파하는 게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400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일단은 어느 정도의 다른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시장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선 거의 순환매식으로 해가지고 섹터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이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어느 정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별다른 그 어떤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나름 나올 것으로 보면 앞으로 3분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없고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식품주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먹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미국 서부라든가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여름 밀하고 대두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대흉작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사료주라든가 아니면 식품주 쪽에서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중 갈등 영향에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달러와 강세는 이제 당분간 이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국채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할 가능성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주의하고 당분간 3분기까지는 약간 인내심을 갖고 보는 장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식품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고 외국인 자금이 지금까지는 들어올 만한 그런 유인책이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